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입니다. 사복음서를 비롯해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 더욱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셋업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81일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맞단을 낳고 맞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바벨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애굽, 나사렛, 요단강, 갈릴리, 광야, 가버나움, 수리아, 데가볼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리아, 요셉, 헤롯, 동방의 박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켈라오, 세례 요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병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20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함께 읽고 공부한 구약 39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신약은 구약에서 말한 제사장 나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55대로 기록되어 있어 마태복음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마태가 계보의 역사적 구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몇몇 이름들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의 이름으로 구약 2000년의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헴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야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과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둘째, 미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셋째, 호세아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넷째, 예레미야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그들이 다스리는 전역의 식민지 수도에 총독과 군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만은 다른 식민지와 달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총독과 군단을 파견하지 않고 가이사랴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 대신 분봉왕 헤롯을 통해 유대를 다스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해지는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그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배운 역사와 교훈을 유대 통치에 적용한 것이며 유대 민족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대 민족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에돔 출신인 헤롯을 유대 분봉왕으로 내세운 것은 유대 성전을 다룰 수 있는 헤롯의 능력과 정치력이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들들까지도 죽이며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봉왕 헤롯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탄생 이슈를 들고 나타납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 해발 약 600m의 고지대에 있으며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불립니다. 에브라다는 곡물의 땅이라는 뜻으로 토지가 비옥했음을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운운했으니 헤롯은 곧바로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총동원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동방 박사들을 감쪽같이 속이며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말이 얼마나 진실하게 들렸던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경배한 후 헤롯에게 돌아갈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얼마 가지 못해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살의 아기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때 아기 예수님이 생명을 건진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바로 대헤롯입니다. 이때 대헤롯이 죽은 후에도 헤롯 가문은 상당 기간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에서 권력을 지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선지자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세례요한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례요한 사이에는 제사장 나라와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제사장 나라 이야기라면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한 선지자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에 들어가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이유는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듣는 선지자의 외침이었기 때문이고 혹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 중에 또 하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무서운 질책으로 일명 도끼설교라 일컫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인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격적인 공생애를 준비하심에 앞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즉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첫째, 경제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 둘째, 신비한 메시아가 되라는 것, 셋째,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구약 성경 신명기 기록으로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기록된 바 이리수 리툰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기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으로 세례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신 것은 예루살렘의 무리들과의 충돌을 피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갈릴리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는 반지, 원, 고리라는 뜻입니다. 갈릴리는 가라안 북부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을 일컫는데 이방 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아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며 소외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에서 세 가지 사역, 즉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